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1, 2번. 잠시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끊을기 형광 표현 예측. Oh, I forgot to turn up the heater before I left home. 나 깜빡했어. 히터 꺼야 되는 걸.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I forgot to turn up the heater before I left home.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Really? Then, do you need to return home? 그러면 너 집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거니? Really? Then, do you need to return home? No, 아니야. I can turn it off. 난 그걸 끌 수가 있어. With my smartphone. 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No, I can turn it off with my smartphone. 그랬더니 남자아이의 반응이 와우. 와. I'm surprised that you can turn off the heater with your smartphone. 나 놀랐어. 왜 놀랐어? 네가 너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히터를 끌 수가 있어서. 자,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예측했던 대로 형광펜. 자, forget to do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forget to do, forget doing.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efore I left home. 뭐, left, 뭐, 이런 거. 중1 때 많이 했던 거고요.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forgot이니까 여기 left. 여기 forgot의 형태와 left의 형태가 서로 뭔가가 맞아 들어가고 있죠. then의 세 가지 뜻. 그 다음에 Do you need to return? Do you need to 동사원형?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 표현하는 거, 요거 보면 생각나야 되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게 무슨 표현이라든지, 너는 되돌아가야만 하니? Do you need to return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turn off, 어순주의 문법 보이죠. 그 다음에 can. 괜히 요청인지 허락인지 능력인지 추측인지 그리고 그넷 중에 뭐냐에 따라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달라지죠. I can turn it off. 그다음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며 빈칸이 되어 있을 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I'm surprised that. 오케이. 그래서 여기 I 대신에 it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surprised 대신에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surprising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얘기. 오케이. 계속해서 전치사 with, 뭐뭐를 사용하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순. 됐습니까? 뭐 여기도 이렇게 어순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명입니다. 여기 설명 안한거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들 생각했던 대로 설명.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뭐 want 뭐 like부터 쓸까요? like, want, enjoy 그리고 try 라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자, 이렇게 네 가지 분류하는 기준은 목적으로서 로써 동사가 필요할 때 동사를 사용할 때 그럼 목적으로서 하다를 쓸 수는 없죠. 뭐뭐 하다를 뭐로 바꿔야지만 목적어가 될수 있다. 뭐뭐 하는 것이 되어야지 명사라는 재료가 되고 명사가 목적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to 부정사가 있고 to do 그 다음에 ing 형태의 동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like는 상관없죠. like to do 뭐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like to swim, like swimming. 하지만 want 같은 경우에는 want to swim밖에 안 되고 enjoy는 enjoy swimming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ry 속에 같이 있는 친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forget이랑 remember가 있었죠. 뭐 like 같은 애는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여기는 want, hope,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njoy는 enjoy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give up doing, mind doing. 뭐 mind는 이번 과에 다루고도 있죠. 그다음에 try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try to do의 뜻은 try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고, try doing은 doing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 try의 뜻이 달라지는 그런 성격의 종류였죠. forget도 마찬가지. forget to do.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미래의 일을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였고요. 그다음에 forget doing이라든지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점이 바뀌는 거죠. 이 to do의 동작의 시점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turning off의 형태가 올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여자아이가 I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라고 했으니까 내가 과거 시점에 어떤 시점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 이제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섬. 그러면 집을 나서기 전에 to turn off the heater 해야 할 것을 잊었으니까 이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히터를 끄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나 히터 안 껐어.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히터 꺼야 할 것을 잊었다니까 요 부분 결국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I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요 부분은 I didn't turn off the heater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Oh, I didn't turn off the heater before I left home 하고 I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before I left home 하고 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I forgot turning off the heater라고 했다 치자, 뭐 이상해지지만 내용은 I forgot turning off the heater 하면 나는 히터를 껐었는데 껐다는 사실을 껐었던 것을 잊었다니까 I forgot turning off the heater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I turned off the heater라는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동명사 목적어와 to 부정사 명사형 용법 목적어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내가 히터를 안 껐다라는 내용이 여기 와야 되니까 여기에 to turn off 형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urn off가 대표적인 이어 동사니까 더 히터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로 변환하지 않은 뭐 선생님 설명으로서는 안만 길어봤자 안한 목적어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죠. I forgot to turn the heater off 해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면에 여기에는 여기 보이죠? turn it off 여기에 이거는 it으로 바꿨을 때는 여기 the heater를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끼워 놓을 수밖에 없는 어순주의 문법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the heater의 위치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만 it일 땐 여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left 뭐잘 알죠? left는 leave의 과거형인데 여기에 내가 과거의 집을 떠나기 전에 내가 과거의 집을 나서기 전에니까 여기에 left 속에 did 들어있는 거랑 여기에 forgot 속에 did 들어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문법적으로 시제의 일치죠. 과거의 집을 나서기 전에 과거에 꺼야 할 것을 과거에 잊었다. 그래서 결국 끄지 않았다. 오케이, 시제일치 문법, 여기에 forgot, 여기에 left,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then은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인데 여기서는 그렇다면이니까 여기에 then은 바꿔 쓸수 있는 거 1차적으로 만약 그렇다면 너는 집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니니까 만약 그렇다면이란 뜻의 if so 또는 원래대로 하면 if가 접속사니까 if 뒤에 주어 동사를 넣어서 내용적으로 맞춰주면 만약 If you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라든지 if you didn't turn off the heater 이런 거를 지금 then으로 해놓은 거죠. If you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do you need to return home? If you didn't turn off the heater, do you need to return hom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need to do가 보이죠? need to do는 뭐 표현하기다. 의무 표현이죠. 의무문 해야 되니까, need 속에 있던 do를 주어 you 앞으로 보내서, do you need to return? 너는 되돌아가야만 하니? 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do you have to return이 되겠죠. have to do, need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must you return도 되겠죠. 근데, must you return은 좀잘안 씁니다. 뭐 should you return 이건 좀 가능한데 should랑 뭐 이거 문법적으로 다룰 때는 have to do 하고 need to do는 must 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일단 배우죠. 뭐 should로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단 문법 시간에는 have to do, need to do, must do 의무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o return, do you need to return 이런 거고요. 의무 묻기가 되겠죠. 의무문이니까. 그다음에 return은 자, return은 성격이 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home은 우리가 go home 할때 home은 부사죠. 그러니까 얘는 집이란 뜻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to가 포함되어 있는 됐습니까? 부사로서의 뜻. go home 할때 home이지 my home 할때 home이 아니란 말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home도 있죠. Hey, do you need to, 만약에 뭐, 학교로 되돌아가야만 하니, 였으면, do you need to return to school? 그때는 to를 써줘야 되겠죠. 지금 home이니까, 부사로서의 home도 있으니까, 전치사 없이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 can turn it off. 자, 여기 어순주의해야 된다는 건 이미 설명했고, 그 다음에 with 먼저 설명하면, with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도구의 전치사고요. 빈칸일 때 당연히 채워넣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나는 그걸 끌수 있다. 자, 그 다음에 can은 요청, 허락, 추측, 능력 중에서 능력이죠. 나는 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능력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be able to죠. I am able to turn it off죠. I can turn it off. I'm able to turn it off with my smartphone이고요. 그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I'm surprised that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내용적으로는 because를 쓸 자리에 because가 별로 안 쓰다 보니까 that으로 굳어진 거라 했고요. 원래 that절은 명사절인데 이 경우에는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 are you surprised? I am surprised because you can turn off the heater with your smartphone. 인데 because 대신에 that 쓰고 완벽한 문장 온다 했고요. 완벽한 문장이 오니까 접속사 대신에 보통 접속사 대신 명사절인데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t로 바뀌면 it's surprising으로 바뀌죠. It's surprising. 자, it's surprising으로 바꾸면 이 똑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tha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대로 오는데 그때 이 that은 이번에는 부사절이 아니고 그때는 명사절이 되고 이 it은 가주어겠고 진주어가 되겠죠. It's surprising that you can turn off the heater with your smartphone. 그 다음에 뭐 surprised 어쨌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ed형이고 surprised 대신 쓸수 있는 건 amazed라는 거잘 알고 있죠. I'm amazed. 오케이. 또는 it's amazing that you can turn off the heater. 어순주의 하시고 여기 와도 상관없고요. 너의 폰을 사용하여.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일단 뭐 지금 친구 사이에 밖에서 만났나 봐요. 근데 여자애가 아나참너 만나러 나오기 전에 집 나서기 전에 히터 꺼야 되는 걸 깜빡했어. 그래? 그러면 너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 스마트폰으로 꺼도 끌 수도 있어. 와 놀랐어. 왜 놀랐어? 스마트폰으로 끌 수가 있어서. 뭐 이런 걸 보고 요즘 이제 IoT라 그러죠.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앞글자만 딴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 띵스의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란 뜻이죠. IoT.
모든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이, 물건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거.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원격으로도 뭔가 할수 있는 거. 뭐 선생님도 이거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선생님 뭐 캠핑장에서 뭐 히터 같은 거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거, 온도 센서랑 연결하고, 뭐또 굼벵이 같은 거 곤충 사육할 때도 온도 습도 조절 이게 전부 다 IoT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구요. 뭐 여기 설명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the girl has to go back home. go back이 return하고 똑같은 뜻이죠. the girl has to return home.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가 아니고 집 밖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끌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뭐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나 깜빡했어, 이러죠? 뭐 해야 할 것을 히터 꺼야 하는 것을 해놓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언제?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상태로 해볼까요?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고요. I forgot. 그다음에 여기는 어순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I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또는 to turn the heater off. 그 다음에 집을 내가 나서기 전에 before I left home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깜빡했었다. I forgot. 해야 할 것을, 했던 것을 잊은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그 당시에 미래 그 당시 미래에 해야 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었다니까. To turn off the heater. I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그 다음에 언제? Before I left home. Oh, I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before I left home.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아이의 반응이 정말이야? 그 다음에 의문 묻죠. 너는 되돌아가야만 하니? 어디로? 집으로. 정말이야? 자, 이 상태로 해볼까요? Really? 자, 의문 묻기. 되돌아가야만 하니? 너는 되돌아가야만 하니? Do you need to return home? Do you have to return home? 뭐 이런 것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죠. UP 영어 다니는 학생이라면. 오케이. Really? Then, do you need to return home? Really? Then, do you need to return home? 오케이. 그래서 if so, if you forgot to turn off the heater, if you didn't turn off the heater, do you need to return home? 정말이야? 네가 꺼놓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받아서 하는 말은 뭡니까? 되돌아갈 필요 뭐 되돌아가야만 하냐고 물어봤더니 되돌아갈 필요 없고 나는 그걸 끌수 있죠. 뭐를 사용하여? 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도구의 전치사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no, I can turn it off with my smartphone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No, 난 그거 꺼버릴 수 있어. 어순주의. I can turn it off.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 With my smartphone. No, I can turn it off with my smartphone.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놀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와우. 난 놀랐어. 내가 놀랐습니다. 여기 주어가 I니까 ing형인지 ed형인지. 몰랐어. 왜 네가 히터를 끌수 있어서 뭐를 사용하여? 너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부분 I'm surprised that you can turn the heater off with your smartphone. 준비되셨죠? 와우, 난 놀랐어. I'm surprised that you can turn the heater off. You can turn off the heater with your smartphone. Wow, I'm surprised that you can turn off the heater with your smartphone. 오케이, 이런 내용이었고요. 간단하죠. 계속 이어서 3번 Listen and speak 1.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성인 여성과 남자 아이에 대합니다. Welcome to VR World. VR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고요. Would you like to visit? 당신은 방문하는 것을 원합니까? 나이아가라 폴스, 나이아가라 폭포를. Sure, 물론이죠.
오케이, put this on. 좋아요. 이것을 착용하세요. 뭐 VR 장비겠죠. 머리에 쓰는 거. Alright, 알겠어요. Wow, it looks so real. 그거 엄청 실제처럼 보여요. It's huge, isn't it? 그거 참 크죠. 안 그래요? Yes, 맞아요. I'm surprised that I feel water on my face. 내가 놀랐는데 왜 놀랐냐? 내가 물을 느낄 수가 있어서.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내 얼굴 위에 떨어지는 물을 느낄 수 있어서 놀랐어요. 간단한 대화죠.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예측한 대로 뭐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알죠. Welcome to VR World. 자, VR이 뭐의 약자라 하죠. 앞 글자만 따서 맞는 거. 뭐의 약자인지. 그 다음에 여기 Would you like 보이고요. Would you like는 like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visit이란 동사의 형태. 왜 하필이면 to 부정사의 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falls 이렇게 하면 무슨 폭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폭포란 뜻도 있으니까. Sure, okay, put this on. Okay, put on 하고 방금 전에 했던 뭐 하고 성격이 같죠?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되죠. 뭐뭐 주의죠. Right, wow, it 자, looks so real. Okay. 뭐 이런 부분 뭐몇 형식 문장인지 해볼까요? 몇 형식 문장인지 1, 2, 3, 4, 5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It's huge, isn't it? 오케이. 그거 참 거대하군요. Huge 뭐 같은 말 반대말. 그다음에 놀랐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 surprised라는 ED형인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face의 다양한 의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Welcome to VR World 할때 VR은 뭐의 줄임말이라 했습니까? Virtual, 가상의 현실. 여기 명사죠, 명사. Real 이런 형용사니까 Reality, Virtual Reality의 첫 글자 VR이죠.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그다음 Would you like는 like하고 관계가 없고. 원트하고 같으니까 Would you like는 결국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며 Do you want와 같은 표현이며 Visit의 형태는 want는 to도만 좋아하죠. ing가 올 수는 visiting이 올 수는 없다. like는 Do you like였으면 Do you like to visit? Do you like visiting? 둘다 되죠. 하지만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니까 to visit밖에 안 된다. 그리고 원하는 거 묻고 원한다고 답하고 있죠. 너는 원하냐? Would you like to visit Niagara Falls?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put this on 할때 put on은 착용하다죠. put on은 착용하다고요. 반대말은 take off지. put off가 아닌 거 조심해야죠. 착용하다 put on. 벗다 take off. 근데 put on이든 take off든 둘다 이어 동사니까 put this on은 계속해서 어순주의 문법이죠. 이어 동사 어순주의. put on this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명사 중에 하나죠. 물론 인칭 대명사는 아니고 지시 대명사지만 어쨌든 대명사 뭔가를 안만기로 봤자 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어순은 put this on밖에 안 된다. put on this 하면 안 된다. Alright, wow, it looks so real. 그래서 it은 나야가라 폴즈 대신 오긴 했는데요. Virtual 나야가라 폴즈라고 해야 되겠죠. Virtual 나야가라 폴즈 looks so real. 그래서 가상의 나야가라 폭포가 정말 실제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1, 2, 3, 4, 5 하면 얘 대신에 is를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완전히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니까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오듯이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우리가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 you look happy 할때 그거고 형식은 이 형식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eally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 real이라는 형용사가 와야지 really 같은 부사가 오면 안 되는 자리고요.
왜냐하면 it is so really 맞지? it is so really가 아니니까 똑같은 이유로 it looks so real이고요. 뭐 내용은 Virtual Niagara Falls looks so real이고요. 참 참고로 Niagara Falls 끝에 S 붙었다고 해서 안 만들어봤자 it 아, day 되는 게 아니고 day나 them 되는 게 아니고 it입니다. it 그래서 it looks so real이죠. Virtual Niagara Falls looks so real. 가상 나이아가라 폭포가 정말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이아가라 Falls 대신 왔죠. Niagara Falls is huge. 나이아가라 폭포는 거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일단 huge는 거대한 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뭐 gigantic이라든지 very big. 의미고요. 반대말은 tiny가 있었죠. 쬐끄만 tiny, 거대한 huge. 다음, isn't it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태그 퀘스천이라 했죠. 붙이는 의문문. 자, 여기에 it is가 있으니까 not을 넣은 의문문 형태. 얘가 일로 가는데 not을 넣어야 되니까 isn't it? isn't it huge? 크지 않나요? 크지 않나요? 예, 크지 않아요가 아니고 아니요, 커요가 되는 거죠. Yes, it is. Ye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huge가 생략됐죠. No, it is huge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거대하죠. 아닌가요? 아니요, 커요, 거대해요. 그리고 놀랐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t으로 바뀌면 It is surprising that I feel water on the face. 이고요. 가주어, 진주어로 바뀌고요. 이건 명사절이라 했죠, 그때는. 근데 I'm surprised that 할때 that은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왜 부사절이냐? 부사가 뭐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은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you surprised? 너는 왜 놀라고 있니? 왜 놀랐니? Because I feel water on my face. 내 얼굴 위에 물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face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1번 뜻 얼굴인데, 얘가 직면하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자세하게 살펴보게 했고요. 자, 장소는 VR 월드입니다.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요즘 뭐나 혼자 산다 해보면 김대호 아나운서란 사람이 VR 기기 뒤집어 쓰고 뭐 우유니 사막에 가서 뭐 소금 찍어 먹어보고 막 이런 거한거 그런 거할수 있는 곳이겠죠. 여기선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방문해 보는 걸 원하냐 추천하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visit Niagara Falls? 물론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Sure, I'd like to visit Niagara Falls. Okay, put this device on. 이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머리에. Put this on. Alright, 좋아요. Wow, it looks so real. 아, 가상인데 진짜 진짜처럼 보여요.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 크죠? 안 그래요? 예, 엄청 커요. 그리고 내가 물도 가상현실인데 물 느낌까지 날 수,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장비는 아닌데, 가까운 미래에는 요렇게까지 되겠죠. I'm surprised that I feel water on my face. 얼굴 위에 떨어지는 물도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놀랐다. The voyage actually visiting. Actually, 실질적으로, 실제로 방문한다가 아니죠. Actually visiting이 아니고 virtually visiting이죠. Virtually 가상으로 virtual은 형용사니까 여기 ly 붙이면 부사가 되니까 가상으로 The boy is virtually visiting Niagara Falls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환영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죠. 환영합니다. 어디에 오신 것을? VR 월드에 오신 것을. 그 다음에 너는 원하냐? 무엇을?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하는 것을. 자, 이 상태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시작. Welcome to VR World. Would you like to visit Niagara Falls? 하나도 안 어렵죠, 이 정도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elcome to VR World. 너는 원하니? 너는 방문하는 것을 원하니? Would you like to visit? 무엇을? Niagara Falls. Welcome to VR World.
Would you like to visit Niagara Falls? 그랬더니 sure, 물론이죠. Yes, I'd like to. 오케이, 그랬더니 이것을 착용하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착용하세요. 오케이. Put this on. 어순주의. Okay. Put this on. 그때 애가 깜짝 놀라면서 막 뭐 그거 뭐 실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all right. 와우 한 다음에 이형식 문장 누가다 it looks 어떤 so real all right wow it looks so rea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하는 말은 뭐 그거 커 정말 커다랗죠 안 그래요 부가의문 들어있는 문장 그래서 it's huge 안 그래요 isn't it it is huge isn't it 그랬더니 yes it is huge 라고 한 다음에 난 놀랐다 라는 얘기 하죠 난 놀랐다 왜 놀랐다 내가 얼굴에 떨어지는 뭐를 느껴져서 물이 느껴져서 전치사 on 들어가 있었죠 yes it is huge and I am surprised where that I feel they feel what the water the water water water인데 어떤 water on my face Yes, and I'm surprised that I feel water on my face. 오케이, 간단한 대화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청하기가 들어있습니다. 요청하기. 오케이. 그러면 끊어읽기 빈칸 예, 아, 자 형광펜 예측.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Hi, 안녕하세요. I'm looking for a smartwatch. 저 스마트 워치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Can you show me one? 하나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요청했고요. Sure, 당연히 되죠. Look at this one. 이거 한번 보세요. It can play music for you. 당신을 위한 음악을 연주해 줄 수 있습니다. Sounds cool. 와우, 멋지게 들리는데요? Also, 또한. 음악만 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You can search for anything 당신은 뭐든지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Just by talking to it 그냥 그것에게 말을 함으로써 Also, you can search for anything Just by talking to it That's great 그거 참 끝내주는군요 I will take it 제가 그걸 사겠어요 자, 형광펜 쭉 보이나요? 오케이 그래서 May I help you? 요청하기입니까? 허락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똑같은 표현인데 주어를 I 지금 I가 주어인데 you를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한 적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look이 들어가 있는 수거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look for, look at, look after, look lik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청하기가 보입니다. Can you show me one? 쭉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1, 2, 3, 4, 5 하고 싶습니다. 이거 1, 2, 3, 4, 5 몇 형식 문장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one이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I를 써서 아까는 이제 I가 들어있는데 U로 바꿔보라 했고 이번엔 U가 주어인데 I로 바꿔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mind 동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 해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특히 마인드를 썼을 때는 대답을 신경 써서 해야 되죠 그런데 sure가 있네 sure look at this one one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안 해도 되겠지 it can play music for you can에 대한 얘기 뭐 하는 can이야 sounds cool 자 sound에 s 왜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장 sounds cool 이 문장 1, 2, 3, 4, 5 몇 형식 문장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명들을 준비를 합니다. 참 답답해 죽겠어요. Also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고요. 또한 역시란 뜻인데 여기다가 문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문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look for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 뭐 이거 전치사 핑크 문제 신경 쓰면 되겠네요. 아까는 뭐뭐를 찾다니까 look for, 뭐뭐를 검색해 보다니까 요렇게 외우면 되겠죠. search for. 그 다음에 이 any가 일반적으로 쓰인 건지 예외적으로 쓰인 건지. 자, 그 다음에 반갑죠. 요거랑 요거. just by talking to you. 그냥 그것에게 말을 함으로써. That's great. That's great. 이거 놀랐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I will take it. 그것을 사겠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May I help you? 이거는 뭐다? 허락이죠, 허락. 그럼 허락이면 몇종 세트? 3종이니까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캔, 메이, 쿠드. 모르면 자꾸 적으면서 또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걸 유로 바꾸면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라고 물어봐도 되니까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my help 같은 표현도 된다 했죠. 또는 뭐 do you need any help 해도 되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want any help? Do you want my help? Do you need my help?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내용은 똑같은데 주어가 유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for 비어 있으면 look for 뭐 스마트폰을 아니 스마트워치를 찾는 중이다니까 for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요. 자, 일단 요거 can you부터 할까요? 자, can you 할때 can은 요청의 can이니까 4종, 이번엔 4종 세트죠.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묘정식이라 사형식이죠. 뭐 이런 거뭐 아직도 문장이 묘정식인지 잘 파악 못하는 친구 있는데. 자, 얘가 수여 동사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 우리말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얘는 직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이죠. 그래서 당신은 보여줄 수 있나요? whom,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나를 했고요. 여기에 원은 더 스마트워치 대신 왔다, 어 스마트워치 대신 왔다 하면 당연히 어 스마트워치 대신 왔으니까 안방게로 왔자 해서 it이 되는 게 아니고 what이 돼야 된다. Can you show me a smartwatch? 스마트워치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고요. 사용식이니까 뭐 사명식 바꾸면 show는 to 쓰죠. Can you show one to me? 이렇게 바뀌겠죠. Can you show one? Can you show a smartwatch to me? 오케이. 그 다음에 I를 써서 요거 했었습니다. 저 앞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런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럼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Can I ask? 누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나에게 하나 보여주는 것을 to show me one. Can I ask you to show me one? 자, 이번에 can I는 자, 이 전체적으로는 허락이다, 요청이다. 전체적으로는 요청이죠. 나한테 보여달라고. 근데 요 부분만 하면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요 부분만 허락이니까 요건 3종 세트죠. Can I ask you? May I ask you? Could I ask you?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얘기할 부분은 뭐 한번 볼까요? 저 앞에서 바꿔 쓸수 있는 거 했던 거. 그다음에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하기로 했는데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서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mind? Would you mind? 이런 거 되죠. Do you mind? Would you mind? 한 다음에 나에게 하나 보여주는 것인데 mind니까 enjoy처럼 ing만 좋아하니까 Do you mind? Showing me one 이겠죠. Do you mind? Would you mind showing me one? 당신이 싫겠습니까? 나에게 하나 보여주는 것이. 하나 보여주세요.
마인드는 ing만 좋아가지고. ask는 ask a to do. 이것도 몇 형식 문장인지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5-3의 a. want a to do. ask a to do죠. Can I ask you to show me one? Do you mind showing me one? Can you show me one? 근데 do you mind 했을 때는 no가 답인데 sure 썼으니까 sure는 무조건 긍정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do you mind? Would you mind showing me one? Sure, look at this one.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요. Look at this smartwatch고요. This smartwatch 이제 동일한 물체를 가리키니까 이제 더 이상 원이 아니고 더 스마트워치지. 어 스마트워치가 아니니까 더가 맞죠. 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됐고요. 자, 캔은 요청, 허락, 능력, 추측 중에서 능력이니까 it is able to play music이죠. It is able to play music for you. 능력의 캔이다. 그 다음에 sounds cool. 이거 몇 형식이다? 이거 2형식이죠. 그래서 it이 여기 생략됐고 it이 생략됐으니까 여기 동사인 sound에는 3인칭 단수 주어에 어울리는 does가 들어가야 돼서 sounds라 했고요. It sounds cool. 그거 참 당신이 설명해 주는 게참 멋지게 들리는군요. 고요. It is cool. 나를 위해 음악 it은 뭐 대신 왔냐? Playing music for me 대신 왔습니다. Playing music for me sounds cool. 나를 위해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이 멋지게 들립니다. 아참 그리고 cool의 뜻은 서늘한이 아니고 멋진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거 멋진이란 뜻이니까 이거 amazing으로 바꿔 쓸 수도 있죠. Sounds amazing. Playing music for me sounds amazing. Playing music for me is amazing. Playing music for me is great.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형식 문장이고요.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나오는 거. 또한. 자, 또한이란 뜻인데 이 또한이란 말은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줬을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also는 it can play music for you and를 also로 줄여 놓은 거죠. It can play music for you and you can search for anything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올소로 아주 긴걸 많이 줄여놨죠. 또한 그리고 올소를 쓰는 상황은 뭔가 첨언이라 하죠. 첨언할 때 쓰는 거죠. 추가적인 말을 할 때. 또한 you can search for. 자, search for 전치사 빈칸 문제 챙겨주시고요. search for의 뜻은 무엇무엇을 검색하다죠. 그 다음에 여기 캔은 are 능력의 캔이니까 you are able to search for anything이죠. 걔는 계속해서 능력이고요. 자, 여기에 any는 묻지도 않고 not도 없습니다.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외적으로 쓰였었고요. 예외적으로 쓰인 any는 해석이 어떤 뭐뭐라도인데 여기 띵이 것이 왔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당신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이란 뜻으로 쓰인 any죠. You can search for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다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보이냐?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던 by doing이죠. By doing. By doing은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 함으로써죠.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just by 뭐 단지란 말 넣어서 간단하게 뭘 함으로써란 얘기를 느낌을 주는 거죠. 간단하게 뭐왜 간단하게란 뜻이니까 simply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just 대신에 simple은 형용사니까 부사형 simply by talking to it.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just 그냥 그것에게 말을 함으로써 야 뭐뭐 좀 검색해 줘봐 이렇게 간단하게 말만 함으로써 just by talking to it.
그래서 by 빈칸, 전치사 빈칸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의 형태는 동명사 ing 형태밖에 안 된다는 것도 토크의 형태가 토킹밖에 안 되는 거 챙겨 주십시오. That's great. 그거 참 끝내주는군요. 요거랑 같은 취지의 말이죠. Sounds cool. That's great. That's amazing. 여기는 ing형이 와야 되겠죠. Great 대신에 뭔가를 쓴다면 That's amazing. 그거 참 끝내주는군요. That이 아니고 I am이 여기 와 있다면 I am amazed. I am surprised. 뭐 요거 뭐 요청하기지만 여기에 보면 이거 논란 이유를 표시하는 걸로 다 바꿔 쓰면 I am amazed that I can search for anything just by talking to it을 요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나 놀랐어요. I am amazed. 왜? That I can search for anything just by talking to it. 제가 그냥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것이라든 상관없이 검색할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I am amazed. That's great. That's amazing. 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boy will buy. 여기에 buy 대신에 take니까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the boy will take the smartwatch. 맞는 얘기 같고요. 자, 내용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파는 가게고 이 W 여성은 점원이고요. 보이는 커스터머 고객이죠. 이 사람은 점원이니까 클라크고요. 이 사람은 커스터머죠. 고객 커스터머 CUSTOMER. 자,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 스마트워치 찾는 중인데요. 하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 물론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음악 연주를 해줄 수 있어요. 오, 멋지게 들리는데요. 또한, 그것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좀 검색해줘라고 단순하게 말만 함으로써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 멋진데요. 사겠어요. 오케이, 글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뭐냐? 여기에 주어는 I인데 U로 바꿔 쓸때 뭐냐? 이런 것들 쭉 정리하시고요. May I help you? 라는 간단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나는 찾는 중이다 이러죠. 난 찾고 있는 중인데 스마트폰을 한 다음에 요청하고 있죠. 저한테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 한 다음에 I'm looking for 무엇을 a smartwatch. 그 다음 요청 Can you show me one? Do you mind showing me one? Can I ask you to show me on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랬더니 이거 한번 보라 그러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기능 음악 연주해 줄수 있다라는 기능 설명하죠. 오케이. 그래서 sure. Look at this one 이러죠. Look at this one. Look at this. 그것이 연주할 수 있다. It can play. 무엇을? 뮤직을. 누구를 위해? For you. 'It is able to play music for you.'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 멋지게 들립니다. 할 차례죠. Sounds cool.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거 얘기해야 되니까, 또한 역시란 말로 시작하죠. 또한 역시, 그거 당신이 검색해 볼수 있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검색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것에게 말을 함으로써 뭐뭐 좀 검색해줘라고 말만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또한 역시 also 당신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검색할 수 있다. You can search for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anything. You can search for anything. 그냥 말을 함으로써 just by talking to it. By doing, 그 다음에 any가 왜 왔는지, 그 다음에 search for,
다음에 그거 참 멋지네요. 엄지척. That's great. I am amazed that. 그 다음에 I will take it.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